웨이트는 하기 싫은데 맨몸 운동만으로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숄더 패킹 물어보셨어요. 민감한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세계턱걸이 기네스 홀더 바벨 아토르 쌤입니다. 새해 첫 피드백이죠. 25번째 피드백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 영상을 보내주셨고 다 해드릴 순 없으니까 공통이 되는 부분을 선발해서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입니다. 성함이 김유성님. 나이가 25세, 신장이 174, 체중이 67kg, 운동 경력에 맨몸 운동 1년 정도입니다. 전역하고도 조금씩 했는데 성장하는 느낌이 잘 오지 않은 운동 목적이 탄탄한 몸, 수행 능력으로는 머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에 운동을 할 때마다 뭔가 어깨가 좀 아픈 느낌이 드는데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유성님 영상부터 볼게요. 이거는 운동보다는 보송을 하고 계시네요. 뭔가 어깨가 아픈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어떻게 고쳐잡더라도 통증은 줄어들지는 몰라요. 그래도 이미 통증이 야기한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깨를 자꾸 이렇게 고쳐 잡아가면서 턱걸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턱걸이를 하게 되면 이 견관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위팔과 쇄골 그리고 날개뼈 그리고 흉곽까지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조화가 틀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통증이 있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훈련을 하면 당연히 이 탄탄한 몸을 위한 내실 있는 훈련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극과 통증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은 통증이 있는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운동 반복으로 오는 근육과 인대나 건, 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항상 민감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성장하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은 오스트리안 풀업이나 어시스트 풀업으로 12회에서 15회 정도 통증이 없이 가능한 훈련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머슬업 말씀하셨는데 이미 튜토리얼 영상을 올려놓았고 거기에서 제가 기본 딥스와 풀업의 기본 수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수준이 될 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성님 꼭 튼튼한 몸이 되어서 머슬업까지 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입니다. 성함하고 나이가 지금 무명으로 돼 있네요. 머슬업을 하고 부디 운동인 사이드랩업까지 하고 싶은데 요령을 1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역적인 체력은 중량 풀어도 가능하시대요. 미션의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영상 안을 딱 올려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머슬업이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썸리스 그립 잡으셨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타이프라이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머슬업 올라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머슬업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면 관절을 다 상하고 머슬업은 도달을 못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자, 이 피드백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구독자님 보시면 체스트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보면 썸리스 그립 잡았고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요. 이거 저도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힘들어. 이 체스트가 항상 바에 갖다 대고 팔꿈치가 전환이 돼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팔꿈치도 전환이 안 되는 부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관절이 아프겠습니까? 체스트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진행해서 바가 최대한 제 가슴에 가깝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다시 영상을 보면 아직 힘이 좀 부족하신 거고요. 코어 힘도 부족하죠. 지금 보면 이 하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끌어올리는 힘을 이용해서 팔꿈치가 순간적으로 전환이 시키면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점프로 또는 스윙으로 메울 수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파워를 키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언제까지 이 체스트 풀업, 가슴에 바를 갖다 대는 풀업이 10회 정도 가능할 때까지 근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 후에 리쌤이 머슬업 영상 제작해놓았으니까 보시고 연습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피드백입니다. 미국에서 온 사연이네요. 허예준님. 나이가 20세, 173cm, 63kg. 맨몸 운동 경력 1년. 맨몸 운동 능력 강화와 근육 강화가 운동 목적입니다. 턱걸이 혼자 공부했는데 자세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 곳에서 이렇게 피드백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와, 미국 철봉은 양옆에 잡아준 소켓이 있네요. 학교 철봉에서 이제 묘기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철봉이 자주 휘거든요. 그러면 그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철봉을 통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작이 되면 철봉만 바꾸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피드백 해야죠. 자, 한번 보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철봉. 잘하시는데요. 일단은 오버그립 잘 잡으셨고요. 맨몸 운동 능력 강화에는 오버그립이 좋습니다. 광배근에 타겟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체스트만 살짝 더 오픈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훈련 잘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가늠이 안 돼요. 한 3, 4개 정도만 보여주셔서 교육 영상 올려놨으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는 20개면 중량 넘어가셔서 최근에 올려놓은 중량 턱걸이 있죠. 그거 병행하시면 맨몸 운동 능력 강화에도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피드백입니다. 김성룡님. 나이 20살, 신장 173에
최대 체중 68kg. 자, 운동 경력이 1년, 오른손 골절, 6개월 회복 후 3개월 운동했다고 하네요. 운동 목적에 미용, 그리고 힘이 세지기 위해. 하고 싶은 말에 떠도는 영상들 보면 견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턱걸이 챔피언이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숄더 패킹 물어보셨어요. 숄더 패킹, 견갑을 잡는다고 어떤 도라이가 그런 얘기를 해? 에서 숄더 패킹을 언급한 또라이 중 1번을 담당하는 리쌤입니다. 물론 이 숄더 패킹을 언급한 타 유튜버 분들한테 같이 또라이가 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숄더 패킹을 언급한 배경을 보면 리쌤도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시청자분들을 보고 어떤 분들이 봐주실지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겠죠. 저의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운동의 여건이나 방법을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입니다. 그때 제가 이 숄더 패킹을 언급을 했는데 또는 이제 후인 하강, 가슴을 들어줘라 이 얘기가 다 똑같은 큐잉이에요. 아무튼 이 날개뼈가 하방 회전하면서 하강되는 이 상태에 되면 우리 이제 GH 조인트, 위팔 오목 관절, 어깨의 안정성이 굉장히 확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턱걸이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고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초보자분들은 날개뼈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인지를 거의 하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운동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큐잉을 주지 않으면 날개뼈는 위로 거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만 움직이니까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부상 후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한쪽은 되고 안 되고 하면 저희 구독자 피드백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 불균형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을 위해서 숄더 패킹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을 주신 유튜버 분들도 오답은 아닙니다. 당연히 견갑을 하강, 하방 회전을 해서 고정을 시켜놓게 되면 위팔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날개뼈하고 위팔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휘적으로는 당연히 그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턱걸이를 하셔서 발을 잡고 하강, 하방 회전을 해서 당기려고 하면 몸은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전이 되면서 턱걸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란 아닌 논란을 이제 종결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싶다면 숄더 패킹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왜 필요한지, 대대응은 어떠한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보시고 오셨나요? 이 숄더 패킹과 대대응 두 개 다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날개뼈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가장 좋겠죠. 이 꽁꽁 싸맨다는 이 숄더 패킹이라는 어휘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 날개뼈, 이 견관절 복합체를 활용한다는 느낌의 숄더 패키지라는 용어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 청테이프. 네, 이렇게 문틀 철봉에 청테이프로 감으면 마찰력이 좀 좋아서 턱걸이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 목적이 미용이 되는 턱걸이잖아요. 지금 가슴을 조금 더 들어서 광배근의 활용을 조금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오는 이 신장성 수축 구간을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서 비율을 높여주시면 더욱더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턱걸이 영상 끝부분에 보면 이제 힘이 빠지시면서 자세가 깨지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첫 세트 7개 가져가고 두 번째 4개, 그 다음 세트 3개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14개를 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자세와 패턴으로 5개씩 끊어서 5세트를 25개를 목표로 볼륨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훈련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피드백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주시는데 이 광배근 활용도에 대해서 숄더 패킹을 한 상태에서 고립을 해서 광배근에 타겟을 주는 거하고 날개뼈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길게 가져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더 좋냐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실험실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면 제가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피드백입니다. 성함이 하나요이님이시고요. 나이가 22살에 키가 175에 74kg, 운동 경력이 6개월, 운동 목적이 맨몸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연마, 근육량 증가. 하고 싶은 말이 웨이트는 하기 싫은데 맨몸 운동만으로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허허, 민감한 내용인데. 네, 영상 보겠습니다. 오, 해병대이신 것 같아요. 머리가 멋지십니다. 자, 일단은 영상 보니 지금 바디빌딩식 썸리스 그립으로 흉추가 좀 많이 신전된 상태에서 턱걸이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템포만 좀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트는 하기 싫은데 맨몸 운동으로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둘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둘을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벽을 살짝 무너뜨리는 건 어떨까요? 운동을 구분을 짓는 거에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 파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열린 사슬, 고립 운동 성향의 운동이 있고요. 전신에 쓰여지는 복합 운동 성향인 닫힌 사슬 운동이 있습니다. 이 맨몸 운동은 대부분 닫힌 사슬 운동이고 몸의 기능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지금 닫힌 사슬 운동에는 푸시업과 풀어, 딥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바벨을 들고 하는 밀리터리 프레스하고 스쿼트도 닫힌 사슬 운동입니다. 이 밀리터리 프레스를 방향만 바꿔 하면
턱걸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리쌤이 이 두 가지 운동을 훈련에 믹스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운동을 구분 짓고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부분의 운동을 바벨이든 맨몸 운동이든 같이 하자라는 느낌으로 리쌤 철봉의 제이컵을 만들면서 제가 인스타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그 영상을 띄워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리쌤 철봉도 알릴 겸. 네, 아무튼 구독자님도 맨몸 운동에 기술을 키우는데 몸을 키우는데 이 다친 사슬 운동을 조금 더 병행해서 조금 더 강하고 멋진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째 구독자 피드백 오늘도 이제 잘 마쳤는데요. 피드백 주신 분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업, 푸시업, 딥스 이런 맨몸 운동 외에도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린 그런 다친 사슬 운동, 밀리터리 프레스나 아니면 스쿼트 이런 운동들도 제가 당연히 피드백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양식에 맞춰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독감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독감 때문에 며칠 동안 조금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컨텐츠 때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파이팅! 날씨 얘기하면 나이 든 거래요. 네? 네. 아, 그래요? 마음만큼은 18살입니다.